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은주 앵커가 아니라 제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오늘 은주 앵커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뉴욕 증시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네. 일단 6월이 이제 18일이니까 거의 중순 마무리가 돌아가는 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때쯤 또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미 주가가 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른다 이런 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실적 저희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역 수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다만 그 2분기 같은 경우는 달러 수축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환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반적인 어떤 변수 특히 뭐 이번에 유럽 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약세라는 점이 조금 불만스럽기는 한데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호적인 어떤 환경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지금 5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수출 금액이 급증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제품 쪽에서도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일회성 비용 때문에 작년부터 좋아진다 하면서 이제 그 좋아지는 폭이 좀 둔했었는데 네.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는 얼추 마무리가 좀 되는 국면, 그다음에 이제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얼추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고 방산 어저께 많이 좋았었지만 방산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일부 업종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게 다 실적이 2분기로 이연돼서거든요. 그러면 네. 또 2분기부터는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 나올 거고 요즘 핫한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뭐 전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통 산업 중에 이제 그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섹터 밸류체인들이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빠른 순환매 비슷하게 조선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방산이 움직이고 최근에 보면 화장품하고 음식 쪽이 괜찮고 네. 결국에는 실적 좋은 좋아진다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기대치 이상의 어떤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지수 자체는 좀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조금 탈피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 거면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2분기 지나고 이제 나서는 순환매 장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시장의 어떤 체력이 지금 사실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환이 여전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금투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해서 좀 올라가면은 정리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대기 매도세라고 해야 되나요? 올라가면 좀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증시가 좀 강하게 받쳐주지를 못하는 좀 아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적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러면은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이 1분기보다는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한 가지 경기 후퇴 시그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도 사실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걸 좀 무시하고 일단 실적만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와주고 또 그 외부 환경들도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사실 현대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네. 마감을 했는데 인도 법인의 IPO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주관사 선정 작업도 들어가는 것 같고 거의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할 경우에 이번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주 그 매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던 지금 지분 100%가 현대차 소유거든요. 네. 그 지분의 일부를 팔아요, 시장에다. 구주 매출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 상장 자체만 가지고도 밸류업 효과가 있는데 한 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이. 그럼 그 4조 원의 돈이 현대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뭐 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한다 이런 계획들이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건 없는데 시장에서는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압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지금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들의 평균 PER이 6배, 많아야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 고성장 산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금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요.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이익이 10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그걸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의 도요다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가 25%입니다. 한참 못 미치네요.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배당률로만 따지고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한 거를 종합을 해서 보면은 어저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배당률이 한 4% 될 거고요. 우선주 배당률은 한 7%, 8% 정도, 7%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자동차 업종의 전반의 어떤 주주 환원율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근데 돈이 큰 돈이 들어온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요구도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그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글로벌 1위 회사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전기차 쪽에 집중을 안 해서 전기차 쪽으로는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제 미국사라든지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라인업이 짱짱하지 않아요.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가 EGMP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양산이 가능한데 포드는 그런 게 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도요타 다음으로 따지라고 그러면은 현대기아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의 강점은 뭐냐면 전기차도 양산이 가능한 EGMP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 하이브리드에서도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고 내연기관이 약했는데 내연기관도 제네시스 판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네네. 이제 소위 말해서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중고가 브랜드로 올라서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데다가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때마침 돈이 또 들어온다는 점.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었죠. 그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정리가 맞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로봇 산업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25년 5월인가까지 상장을 하지 않으면 FID들한테 돈을 일정 금액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로봇 테마가 좀 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로봇 테마로 움직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글로벌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맞물려 놓고 보시면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현대차 주식을 계속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고 싶어 하실 때는 항상 올라갈 때 조급하게 쫓아가면은 단기든 중기든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 좀 눌려가지고 조정받을 때 사라. 눌려서 조정받을 때라고 그러는 거는 사람들이 지쳐 좀 나가 떨어지고 싶을 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도 그랬었어요. 현대차 27만 원 갔다가 쫙 옆으로 늘어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본주보다 우선주를 좋아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16만 원대 정도 하는데, 작년에 배당 금액이 11,500원? 그냥 배당률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높죠? 높네요. 예, 한 7% 됩니다. 네. 근데 올해는 분기 배당을 500원씩 더 늘렸어요. 그러면 연말에 배당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현대차 본주 우선주 괴리도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배당 성향으로 따져봐도 은행이자 지금 4% 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충분히 투자 가치 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부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품주는 일단 현대차의 어떤 기본 맥락은 좀 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현대차하고 차이점 하나는 값과 의를 따지면 굳이 말하면 현대차가 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탄력성은 우선 이제 부품주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공략을 하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 만약에 시장이 현대 자동차 쪽에서 다른 섹터로 좀 관심이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또 하락도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부품주는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고 자동차 쪽이 좀 움직일 때 현대차보다 좀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럴 때는 부품주를 보시는 게 맞는데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부품주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한번 현대차 그룹 아까 말씀 중에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점검을 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좋은데요. 이게 사실 현대차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글로비스 주가 주식하고 현대모비스를 갖다 인적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지주부문 사업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지주부문하고 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거. 이것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포기가 됐었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환출자를 깨려고 그러면은 각각을 갖다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할 거 없이 그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투자회사로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회사끼리 합치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게 답이다 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왕 회장께서 건재하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정의선 회장이나 왕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을 베이스로 해서 지배구조를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하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제 회장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의선 회장이나 이쪽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차 운반해주는 그런 쪽이잖아요. 해운 네.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기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사업, 중고차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쪽들을 이제 다각화하면서 그 기업의 그 가치를 좀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집합을 시켜놓은. 그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성장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돌발적인 유보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결국 현대차 경영권을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모비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비스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직접 현대차를 사거나. 근데 현대차 주가가 요즘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방산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왜 급등을 한 거죠? 일단 방산주가 2분기 실적 발표 났었을 때 어닝 쇼크가 좀 났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2분기로 이연이 됐다. 그럼 거꾸로 2분기가 되면 1분기 실적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반영이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죠. 근데 1분기 어닝 쇼크 났다고 그러니까 요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하거든요. 자금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은 좀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빈집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급하게 채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인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그 2024 사투리라고 해가지고요. 네. 세계 최대 방산 이제 박람회 같은 거를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는 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기보단 최신 무기들을 갖다 공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협상 같은 거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6월 29일부터 8월 4일인가까지 아마 림팩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해군이 네. 거기에서 비궁 실전 테스트를 테스트가 합니다. 있네요. 네네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 미국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벌써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예요? 네, 그래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으로 보면 7월 초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한테 그만 싸우고 러시아하고 이제 합의 화해해라 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전력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요번에 나토 사무총장 어저께 발언한 걸 보니까 핵무기 공개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방산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주목이 될 수가 있고 7월 중순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사실 왜 공화당 전당대회를 굳이 여기다 끄집어넣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방비가 아니라 저기 주한미등 주둔비 분배율을 굉장히 높여버렸었죠. 네. 된다고 하면은 더 높이겠죠, 또. 그때도 불만을 가졌으면서 억지로 했었거든요. 유럽에다가 나토 국가들한테 2% 이상 국방비 증액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되면은 더 안 올릴까요? 그럼 국방비 증액은 결국 방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거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 계약과 관련된 거는 없고 기대감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실제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찬바람이 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찬바람이 불어야지.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저희가 조금씩 매수를 조정하는 기회 핫할 때 조금 이제 이번 기간에 얼마만큼 올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아주 핫할 때는 조금 줄여놨다가 조정을 조금 받아가지고 찬바람 불기 전에 좀 많이 빠지면 거기서는 한번 담아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형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